공무원 경찰 영어 독해 211일차 네 번째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역시 우리가 빈칸을 보면요. 그죠? 빈칸이 어디 있습니까? 빈칸이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에 기생충은 그죠? 기생충이죠. 기생충은 뭐 한다? 뭐 갈로를 한대요. 그죠? 뭐 하면서 조절하면서 그죠? 맞추면서 수준에 뭐의 수준? 호르몬의 수준, 숙주 몸에 있는 호르몬의 숙, 그죠? 호르몬을 마면서 조절하면서 기생충은 뭐 한다? 빈칸을 한다네, 그죠? 근데 보니까 필버그라고 지면이 나왔으니까 얘도 기생충인게 좀 대충 그런 것 같네요, 그죠? 아니면 뭐, 이 지면들이 안에 있는 기생충인가? 하여튼 그 기생충 뭔 이야기가 뭐였나.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자신의 가능성,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몇몇 기생충들은 야기한다. 그들의 숙주가 마도록 행동하도록 어떤 방식으로? 매우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일반적인 행동하고 그죠?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게 야기한다. 그죠? 뭐랬습니까? 이렇게 행동하게 야기한다가 나왔어요. 그죠? 만약에 보세요. 여기에 만다면 호르몬 야기만 넣은다면 얘가 답이겠죠. 이 호르몬의 조절에서 생겼잖아요. 그죠? 뭐가 모르겠다. 이 웜은, 그죠? 무슨 무슨 웜이 나왔어요. 그죠? 벌레. 그리고 이거 뭐가 됐습니까? 눈치상, 뭐가 됩니까? 얘는 뭐가 된다? 기생충이겠네. 그죠? 도달했다. 그죠? 성숙한, 그죠? 머추리티한, 그죠? 뭐가 돼? 필버거다. 얘가 뭐다? 숙주고. 일종의 얘가 숙주가 될 것이고, 얘는 기생충이 되겠네. 그죠? 그죠? 숙주가, 그죠? 이 기생충이 도달했을 때, 성숙함에 도달했을 때, 어디 안에서? 그, 필버그라는, 그죠? 지메너리, 모르겠다. 아까 지메너리 버럭이라 했습니까? 좀 모르겠나, 이거죠? 지메너리라는 절지 동물 안에 있는, 그죠? 뭐다? 얘가 기생충이겠죠, 그죠? 이렇게 도달했을 때, 그죠? 그것은 야기했다, 그죠? 뭘 야기했다? 그 숙주가, 그죠? 마도 움직이도록, 밖으로, 마속으로, 빗속으로, 뭐에 반대해서 일반적인 욕구와는 반대로 빗속으로 움직이게 했네, 그죠? 노출되어져서 그 기생충은, 그죠? 기생, 아니, 숙주는, 필버그니까 숙주죠? 뭐다, 말할 것 같아. Be likely to, 먹힐 것 같아. 뭐에서? 새에 의해서, 그죠? 그 저지동물을 새가 잡아먹는 거죠. 만약 그것이 먹히면 그 기생충 벌레, 그죠? 이 기생충 벌레 맞죠? 그 기생충 벌레는 들어간다. 그 다음 단계. 그것의 생명 주기의 그 다음 단계. 어디에서? 그 새 안에서, 그죠? 아, 새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거네, 그죠? 그것의 새로운 숙주. 거기에는 수십 개의 예가 있다, 이것에 대한. 이런 이것에 대해서, 그죠? 있다, 수십 개의 이것에 대한. 요와 같은 거, 그죠? 어떤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그죠? 그 기생충들은 뭐 한다? 갈로를 한다, 그죠? 뭐 하면서? 조절하면서. 수준, 호르몬의 수준을, 숙주의 신체에. 적어도 한 경우에서, 그죠? 그 기생충은 실제로 뭐 한다? 조절했다. 숙주의 DNA를 직접적으로 바꾸었다. 그죠? 어떤 유전자를, 켰다, 껐다 했다. 그죠? turn on, turn off. 그죠? 어떤 유전자를 켰다, 껐다 하면서 조절했네. 그죠? 결국 뭐가 된다? 기생충이 뭐 한다? 숙주를 조절한다가 나와야 되겠네. 그죠? 조절한다. 유지했다. 그 숙주를 위험 밖으로 막았다죠. 그죠? keep out of danger. 기분이 반대되는 거죠. 이거 지금 보다 얘는 반대 위험에 처하겠잖아요, 그죠? 물려받았다, 착수했다, 넘겨받았다. 그것의 숙주의 행동을 맞죠, 그죠? 지가 숙주의 행동을 조절하는 거니까 감소시켰다 가능성, 생존 가능성을 감소시켰다, 그죠? 기생충이 그것의 지의 생존 가능성을 감소시킨 게 아니고, 그죠? 뭐인 겁니까? 숙주의 생존 가능성을 감소시킨 거죠. 떨어뜨렸다, 그죠? 삶의, 그죠? 습관을, 뭐냐고 해서, 숙주 삶의, 숙주 내에서 이런 이야기 안 나왔어요, 그죠? 삶의 습관을. 간접적으로 제공한다, 이익을. 축, 아니죠? 간접적으로 주신 거는 숙주에게, 그죠? 불이익을 준 거죠? 그래서 답은 뭐다? 답은 2번이 되겠네, 그죠? 답은 2번이 돼서.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들 자신의 가능성,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몇몇 기생충들은 그저 야기한다. 그들의 숙주가 움직이도록 행동하도록 어떤 방식 이러한 방식이겠죠. 어떤 방식이다? 관계대명사 그죠? 매우 다른 일반적인 행동하고는 매우 다른 식으로 움직이게 한다 그죠? 자, 얘가 뭐랬습니까? 기생충입니다 그죠? 기생충, 기생충 그죠? 얘가 기생충 그죠? 뭐 구두충이라 뭔가 하는데 아이 잘 모르겠고 그죠? 또 가시 있는 대가리의 벌레라는 데 모르겠습니다 그죠? 도달했을 때 성숙에 도달했을 때 모사에서 피를 버려 지면을 했죠. 그죠? 이 숙주의 그죠? 이 숙주의 내부에서 성숙에 도달했을 때 그것은 그죠? 그 기생충을 이야기한다. 그 숙주가 마도 움직여 나가도록 어디로 빗속으로 뭐에 반대해서 그것의 일반적인 욕구 그죠? 이 욕구하고는 반대로 그죠? 충고고 원래 찌베르곤 어둠을 숨으려고 하는데 그죠? 그게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죠. 기생충이 노출되어졌을 때 그 숙주는 망한다 그죠? 숙주 지메다니는 비 라이클리 투죠. 뭐뭐 할 것 같다 할 것 같다 모아서 더욱더 말할 것 같다 먹힐 것 비수동태죠 그죠? 먹힐 것 같다 새어에서 잡아먹힐 것 같다 그죠? 만약 그것이 먹히면 그 기생충은 그죠? 다 나와서 들어간다 타동사 그런 거죠. 그 다음 단계, 그것의 생명 주기의 그 다음 단계, 뭐 안에서 새 안에서 새로운 숙주라는 동격이죠, 그죠? 그런 동격, 새로운 숙주라는 그죠? 새 내부에서 그죠? 새로운 생명 주기를의 그 다음 단계를, 그 다음 단계를 뭐 한다? 시작할 것 같아, 그죠? 들어갈 것 같아. 있다. 수십 가지의 다른 저하니까 수십 가지죠. 이거 예가 있다. 이것을 앞에 말하는 그런 예가 있다. 그죠? 대부분의 경우 기생충은 물려받는다, 착수한다. 그죠? 그죠? 지가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무엇을 그 숙주의 행동을 만다. 자기가 물려받는다. 그죠? 뭐 하면서 조절하면서 그죠? 바이 아닌지 뭐뭐 하면서 그죠? 뭐 하면서 수준, 호르몬의 수준을 조절하면서 어디에 있는 숙주 신체 내에 있는 호르몬의 수준을 말한다 조절하면서 그죠? 기생충 무섭네 그죠? 적어도 그죠? 적어도 하나의 경우에 그 기생충을 실제로 조작한다 그죠? 무엇을 호스트의 DNA를 직접적으로 조작한다 바꾸면서 켜오니까 켰다 켰다 하면서 그죠? 어떤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거나 비활성화시키면서 그죠? 숙주의 행동을 그죠? DNA를 뭐 한다? 조절한다. 그러니까 그 기생충이 숙주를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반복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